라라라라. 킵니다. 어떻게 하다? 반가 반가. 안녕하세요, 조나단이에요. 아, 오늘 이물 나단이를 멀리서 데리고 왔지요. 네, 제가 콩고에 있었는데요. 저를 와, 초대했습니다. 내가 진짜 비싼 돈 들여서 비행기 타가지고. 우리 100명이 넘었네요, 시청자가. 아, 진짜요? 아. 야, 진짜 나단이 엄청 스윗해. 내가 오늘 그 뭐지 백신 맞아가지고 좀 약간 증상이 느껴지는 거야. 둘째 날인데 네. 그래서 내가 다잉 메시지를 인스타그램에 남겼다. 근데 나단이가 괜찮아 일하면 안 돼라고 막 으으 하면서 카톡을 했어요. 이따가 입금할게. 야, 진짜 시작해? 시작해? 영화 리뷰 시작합니다. 고. 와, 왜 이렇게 웃어? 눈 맞아. 와, 거의 아니야. 여러분, 아니에요. 제가 그때 이게 눈이 잠깐 뭐 카메라 보느라 잠깐 이렇게 됐나 봐요. 이렇게 됐는데 아 이거 아니에요. 진짜 절대 긴장 많이 했지. 나부터 오늘 하고 싶은데 괜찮을까 다들? 어, 안 돼. 왜? 너무 단호하게 얘기하는 거 아니야? 상처 받았어. 오늘 하고 싶은데 괜찮을까 다들? 어, 안 돼. 어, 안 돼. 뭔가 먼저 솔선해서 뭔가 하고 싶었는데. 아니, 너무 내 편지 있는지 안 달달 안 보지. 어, 그치, 기대되니까. 뭐야, 저 표정 뭐야? 아이? 아니야. 들어있는데 아무도 뭐가 없어서 그래. 어, 뭐야, 편지 빵통이네? 아니, 없는 것 같아. 아, 어떡해. 저 은근 실망한다? 맞아. 은근히 약간 인기 투표 느낌? 약간, 약간 인기 투표 느낌이어가지고. 나 두통 받았나봐. 나 영통인데. 진짜 중요했던 게 어쨌든 간에 우리가 그 모이면서도 가끔 뭐 한 번 불러서 얘기했잖아. 그때 하는 거랑 그 우편 가서 하는 거랑 너무 느낌이 다른 거야. 맞아. 진짜 우편이 뭔가 더 진심인 거 있잖아. 맞아, 이거는 진짜 내가 나는 너를 믿고 있다 이런 게. 그지? 약간. 제가 어젯밤부터 기록한? 정책을 제가 믿는 사람들한테 그래. 그리고 나서 오메가가 엄청 믿었어. 쿵쿵쿵의 정확한 시간을 기억을 하거든요. 저는. 그럼 시간을 볼 쿵쿵쿵. 쿵쿵쿵? 쿵쿵쿵을 만약에 농밀이가 너한테 보여줬어. 그러면 너는. 아니 나는 못 믿는 게 조작할 수도 있는 거니까. 그치. 마피아 되자마자 방 호수를 물어본다고? 둘 다 애매해. 이렇게 보면. 그건 그렇지. 이렇게 근데 파고들면 끝이 없다? 그쵸? 증거가 너무 없었기 때문에? 그 한편으로는 그냥 이거 얘기하는 것처럼 방 호수를 그냥 물어볼 수는 있거든. 솔직히 나는 나도 궁금하기는 했었어. 그래서 그리고 형사님은 사람들 이름도 몰랐으니까 이름이랑 호수를 맞출 수 없거든. 라단이라 하던데. 마피아 게임이 잘 무르신 상태로 오신 거예요? 오. 모르고 왔지. 사실 형사로서 이미지를 챙겨야 하는데 그 룰 숙지는 당연한 거 아닌가요? 나 이때 동공. 근데 저때 형사님이 자기 마피아 게임 해봤다 하고 술자리에서 얘기를 했었는데 또 저기서 안 해봤다고. 맞아. 아, 그렇게도 막 얘기했으니까. 그래서 오메가가 그게 나올 수도 있겠다. 아쉽지만 지금부터 공범으로 의심되는 저 주방장 투표를 진행하겠습니다. 되게 옆에 사람 보고 싶더라. 그러면 제가 하나 둘 셋. 지금부터 과제가 시작됩니다. 기억나? 이게 뭔 말인가 했어. 아, 나는 이게 뭔 말인지 바로 알았어. 뭔 말인지 바로 알았는데 봐봐. 이거 어떻게 이걸 어떻게 알아? 뭐야, 소큐 어디 갔어? 이걸 어떻게 알아? 아니야. 멋있게 얘기한 건데 약간 몰라도 약간 당당한 척. 소큐. 아 근데 어떻게 알아? 나 이해가 안 되는 거야. 어떻게 알아 이거를? 3번, 3번, 준하단 5번. 나 그냥 찍은 거예요 그냥. 나 3번 했지. 아. 이게 속도전이었어. 어? 오메가님 정답 맞췄네. 형사님도 1번이네. 1번 했지. 맞췄네. 자, 정답자가 확인되었습니다. 과제 미션을 종료합니다. 근데 저거를 맞춘 사람이. 그러니까. 두 명밖에 없었네. 아, 진짜 그러니까 바로 주구나. 맞추면 난 좀 기다렸다가 주는 줄 알았네. 아, 갑자기 기분이 없다고? 아, 근데 2일차까지 저걸 드셨구나. 약간 보리차 느낌인데 뭐야? 이게 스냅은 약간 따스한 차. 같은 편인지 가장 확인하고 싶은 사람은 나 아니면 오현님 아니면 출연해? 형사장. 나단이는 누가 하려고 그랬어? 만약에 심리학자 걸려. 나 심리 걸리면 나는 수환이 형. 아 맞아, 수환이 형 열심히. 수환이 형 하고 그리고 나는 내가 조금 그래도 믿는 현민이 형.
또 나오네. 맨날 씻구나. 근데 나 되게 상쾌했어. 진짜 딱 씻고 나와서 이렇게 내 정리하는 일견. 게 나 일기 쓰는 게 너무 재밌었어. 아니야 예상. 와 이거 뭐야? 와 진짜 와. 개리얼 리얼 리얼 와 와 와 그럼 두 번 아 맞아 두 번째 그 시기가 죽었구나 맞아 이게 지금 보니까 이거 젠가 당연히 죽었으니까 시민일 거고 싸웠나? 아니 그냥 자기 짐을 떨고 가는 건가? 아 그럼 라이터도 추정 아 그럼 원피스 책은 언제 들고 가신 거지? 아, 나는 오해했어. 나는 이거를 처음부터 갖고 오신 줄 알았어. 아, 그럼 증거가 아니? 아, 저게 그 추정님이 본인이 집에서 들고 온 게 아니라 거기 비치된 책이었다고 하더라도 그게 제작진이 단서로 넣어놓은 건지 추정님이 보려고 가져간 건지 우리가 알 길이 없었지. 없는 거야. 여러분, 공지사항이 하나 있습니다. 어제 과제물은 운이 맞아, 좋게 맞아, 제가 습득을 했습니다. 솔직히 그럼... 솔직히 저때 믿었어? 나 절대? 어. 아니 근데 나 솔직히 관심이 없었어. 나는 솔직히 그냥 어떡하지 메가 형 사인도 못 받았는데 이런 느낌이었지. 그러면 솔직히 얘기해서 나는 이 증거들도 의미가 없는 거네. 나는 이거에 대한 실망감. 뭔 말인지 알겠어? 어쨌든 간에 농밀 그렇게 이제 투표를 한 것도 이게 증거가 맞으니까 우리가 본 게. 근데 와 보니까. 일단 시민이었고. 일단 시민이었고. 보니까 뭔가 뭐 의미가 없는 느낌? 그럼 우리가 뭘, 어떤 근거로 이제부터 시작해야 될까? 제가 한 가지만 일단 얘기를 할게. 내가 두 사람을 어제 이제 확인을 했고, 두 명이 다른 팀이야. 그러니까 하나는 공범이고, 하나는 시민이겠지? 그럼 그 두 분을 지금 얘기해 줄 순 없으신 거네요? 근데 난 누군지 알 것 같은데. 좀 이따가 얘기할게. 넌 저때 누구 뽑았을 거라 생각했어? 나? 난 아니겠지? 아 나다니 나 그냥 난 아니겠지 당연히 나랑 형 아니야? 바로 너랑 나? 응. 나도 그럴 줄 알았어. 나도 형사님이었으면은 형사님이 제일 시민이라고 믿는 사람 한 명, 제일 공범 같은 사람 한 명 이렇게 갈 거라고 생각했지. 둘 중에 한 사람은 공범이야. 정체범인. 와 이거 무서워. 내가 봐도 무섭다 이거는. 아 왜 눈을 그렇게 뜨고 다니지? 저 그거 같아. 피에로 그거 같아. 착하게 뜨지 않았잖아. 사망자 속출. 근데 다음 토요일 날은 대박이겠다. 얼마나 그러니까 이제 진짜 여러분 생각하는 이제